이정재 씨는 악플 세례를 받은 적 있어요? 진짜 악플. 진짜 악플을. 공모자들 때. 공모자들 때는. 나 진짜 이거 많이 했어요. 진짜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 지금 벌써 악플 쏟아지는데. 아니, 이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또 나와? 진짜 너무 놀랐어. 공모자가 보셨어요? 나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았잖아요. 공모자도 너무 했어. 아니, 궁금심리로 하세요. 아니, 지금 궁금심리로 해요. 얘기를 하죠. 아니, 아저씨 뭐야. 아, 오셨는데 지금. 아니 그 사실 어떤 그 악플들을 조금 받으셨는지. 아니 뭐 이제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되게 착한 그냥 남편이자 뭐 아내를 둔 가장인데 실종이 돼서 막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척을 하고 이제 그렇죠. 그 장기 밀매하는 그런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실제로 그걸 보고 아 저는 저게 싫지다. 저 웃는 얼굴 저런 저게 저... 네, 저럴 줄 알았다. 네, 내가 저거 썩 물러가라. 네, 너는 그럴 줄 알았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본색으로 그런 본색이다. 딱 하나.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죠. 아, 진짜 그 병원에서 실체가 드러날 때 진짜 맞아요. 현실에서 쌍욕을 했어요. 제 영화 안에서. 누구랑 갔죠? 자, 박은빈 씨. 지금 TV 보시면서 갸웃하셨을 것 같은데요. 2012년 정도. 박은빈 씨가 많이 당황하시네. 손을 뜯고. 괜찮으세요? 갑자기 유기적인 땀이 되게 많이 났는데. 드라마 촬영하다 쌍욕을 먹은 적 있습니까? 왜요? 웬만하면 쌍욕 잘 안 나거든요. 얼마나 뭘 잘못했으면 그 쌍욕을 했죠? 그때 이제 2005년 때인가 어떤 미니 시리즈였어요. 시대극이었고 예, 예. 저는 거기에 완전 그냥 운전사 역할로 순경 역할로 들어갔었는데 근데 저는 면허는 땄지만 뭐 차를 몰아본 적이 없었어요. 스틱을. 네. 근데 이제 현장 가서 몰아야 되니까 몰려고 했는데 이제 안 가더라고요. 그럼 클러치도 밟아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수동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날 그 씬에서 제가 운전을 못하고 뒤에서 스텝들이 이렇게 밀면서 프레임 아웃을 한 거예요. 운전수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누가 창문을 똑똑 두르더니 야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 막 열었죠. 핸드니까. 네. 그러니까 야 1년 넘었대? 어? 너 뭐 미쳤어? 하면서 막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막 별 욕을 다 먹었어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욕이요? 처음 들어보는 욕이었어요. 와 되게 찰지다. 신조욕이군요. 신조욕. 한 다음에 이제 아 네, 운전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촬영장에 일찍 와가지고 그 차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운전을 했죠. 아니 근데 욕은 되게... 아니야 어떻게. 근데 저는 그게 욕을 해준 게 저는 되게 혼난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게 오빠. 지금 위기인 거를 내가 자각할 수 있게 해준. 정신 못 차리게. 네. 저 예전에 그 아까 최다니엘 씨랑 연결되어 있는 그 두영이 형 있잖아요. 네. 그 형이 새 차를 뽑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남동 쪽에 우리도 새 차 뽑았으니까. 아, 나 좋은 데 가서 발전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주차장 한 분이 이렇게 띄우시는 거예요. 차들이 되게 여러 개 주차돼 있었는데 그날 뽑은 그날. 오라. 계속 이렇게 유도를 봐주시는 거예요. 네. 오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후배니까 제가 운전하고. 오라. 그래, 막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어떡해.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 뒤로 계속 후진하라면서요! 갑자기 아저씨가. 만식이! 내 이름은 만식이! 그러면서 뛰어가시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뭐야? 아, 바로 친구. 아, 뭐야? 진짜로요. 지어낸 거 아니고? 아, 지어낸 게 아니고. 아닙니까? 지어낸 게 아니고. 만식이! 정말. 그래요? 만식이! 네. 내 이름은 만식이! 야, 이거 진짜로 아니 진짜요. 아니 예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뒤로 퍼. 또. 이거는 있었어요. 거북이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진짜 신선한데. 아 좋았어요. 신하연 씨가 이제 조윤철한테 욕 먹을 때. 박은빈 씨는 네. 감독님에게 회초리를 때렸다. 어, 진짜요? 감독님을요? 아니, 감독이 때린 거예요? 감독님을. 그죠? 감독님을 회초리를 때렸다고요? 네. 야, 우리 연기자 중에도 이렇게 감독님을 혼내는 분이 있구나. 그때 비밀의 문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제가 해경공 홍씨 역이었고 남편이 사도세자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상공을 회초리로 단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박현숙 선배님이 네네. 그 회초리를 맞으셔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선배님께서 괜찮다고
나를 그냥 때려라. 그리고 그냥 한 번에 세게 때려라. 이래서 제가 정말 이를 안 물고 때렸어요. 근데 오케이가 바로 났으면 좋겠는데 감독님이 아, 이 모니터로 봤을 때 그게 잘 느낌이 안 산다고 더 세게, 더 세게 한 번 더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배님은 막 이미 막 종아리가 막 분장도 했지만 막 멍도 드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감독님이 오케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한번 맞아보시라. 어머, 당돌하게? 네, 아니, 그랬더니 감독님이 또, 아, 나한테 연습하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프구나. 되게 아프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그 뒤에 이제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태프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선생님을 때린 강도랑 감독님을 때린 강도가 달랐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이지. 정말 박현민 씨가 되게 영리하 하시네. 네. 감독님이 한번 해보셔라.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정성호 씨가 이제 그 상대모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아, 그래요? 왜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추사랑도 하고 버벌진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진짜 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안 되는 게 강단이에서 안 되더라고요. 강단이에. 아우, 저 뭐야. 아, 얘네들. 얘네들 잔도 많이 하면서 이러고. 케이윌 아니에요, 케이윌?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아, 나는 이걸 지금 강다니엘 씨를 분장했다는 게 너무 웃겨요, 지금. 성원님이 웬만하면 그 표정을 좀 되게 따라하는데. 아, 안 돼요. 이게 얼굴이 재원들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지를 좀 이용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러니까 휴지를 넣어서 만약에 조용필을 한다 그러면 조용필 선배님? 네, 조용필 선배님은 이렇게 휴지를 넣은 다음에 턱을 이 볼을 만들어요, 볼살을. 그 다음에 조용필 선생님의 상관이 만들어져요.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이 다음에 이제 어깨를 좀 올리면서 그때 같은 내 숨이 선생님이 매부칠 때 아, 선생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심장이 이렇게. 감탄이 저도 나오네, 진짜 감탄이. 사실 그 많은 사람들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똑같다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한석규 씨하고 서경석 씨. 아, 진짜 똑같아.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임재범 씨가 너 흉내 내면 뭐라고 하신 적 없어요? 네. 아, 네. 처음에 했을 때 엄청 무서웠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화번호를 모르는 번호가 오는데 그냥 전화와 배회해서 나 임재범이야, 받아. 나 임재범이야, 받아. 이게 느껴져. 그래서 봤는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서 구석에서 이렇게 예, 여보세요? 이봐요. 예, 안녕하세요. 정성호 씨? 예, 죄송합니다. 정호 씨,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 따라 정호 씨 예전에 딴 얘기를 하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요? 예. 그때 나에게 힘을 줬던 건 이분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나한테 그러네. 바로 주연아였어요. 아, 코너. 이야, 야, 진짜? 네. 인연이다. 성호 씨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라. 살았구나. 엄마 기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 하고 다녔잖아요. 엄청 했죠. 그래. 임재범 씨보다 더 많이 행사. 행사는 임재범 씨 안 다니잖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임재범 씨 앞에 산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임재범 씨 임재범 씨 마지막 콘서트에 제가 갔대니까. 그 임재범 형님이 다 짜준 거예요. 성호야, 네가 마지막 콘서트에 앵콜 송에 올라가는 거야. 되게 영광스러워. 제가요? 오케이. 거기서 네가 노래를 부를 거야. 너를 위해 쫙. 그러면 1절 부르고 나면 내가 나가서 너를 밝혀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게. 대전이 마지막 대전 됐어요. 앵콜. 암전. 근데 너를 위해 전주가 쫙 나와. 노래인데. 어쩜 하면서 들어가요. 어쩜 우리. 와. 이야, 내가 싹다 얻어냈어. 암전. 암전. 아직 켜지면 안 돼. 복잡하느냐. 왜냐면 이게 앵콜이잖아, 앵콜. 네. 진짜 좋았다. 발태지만. 우리 갑자기. 빵! 와, 나 그렇게 터졌다, 터졌다. 아니, 누가 편집기를 내린 줄 알았어. 터졌네, 터졌어.
이제 해, 나는 해야 돼. 어, 치세요, 거야. 하는데 사람들 그때부터 소리가 날렸구나.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웅성웅성하고. 근데 귀에 들려요 그게. 뭐. 아, 정성하냐 저거? 이게 그 많은 사람이 들려. 정성하냐? 살려고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석경수입니다. 뭐 이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2절이 들어가면서 이제 재범이 형이 도와주기로 했죠. 그럼 나는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2절에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쥐가 났어. 정말로? 진짜로. 어머. 안 나오시나. 와. 어떻게 분위기? 더 심각한 건 그 가운데 저희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려고 임재범님이 아내를 의자를 놓고 중간에 앉히고 꽃을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꽃을 줘서 아내도 앉아있고 저도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하는데 아내가 여보 어떡해. 복가슴. 둘이 복가슴이 시작되길래. 여보 어떡해. 잠깐만요.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둘이서 이러고 있는데 게스트들이 갑자기 나와서 엔딩을 쳐서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그러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성우가 우리 흉내를 내준 성우한 박수. 아니 근데 이번에 은빈 씨하고 또 KBS 새 수목 드라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의 탐정. 무섭기도 하다가 갑자기 재밌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인데 아, 무리하고 앞뒤로 야, 네. 이거 잘 끌어줘야 돼.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거 대박이다. 얼음만 져주는 약간의 로맨스를 로맨스도 아, 있으면서 있어야지, 있어야지. 감싸줘야죠. 둘의 로맨스. 맞네. 이거는 방송에서 직접 하겠나요? 찾아주세요. 내 동생 죽인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거야?